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간밤 시장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싶으면서 이제는 산타 랠리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 추가 부양책 확대 법안에 대해서 불발시키면서 뭐 시장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제 하락한 채 마감을 했죠.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오늘 조금 더 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맥코널 상원 의원이죠. 공화당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약간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무산됐고요. 그런 것들이 소위 차익 실현 이런 경계 매물을 늘리는데 분명히 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마찬가지죠. 4일 만에 오늘 소폭의 하락이 일단 마감됐고요. 저 러셀 2000도 최근 들어서 약세가 이어지면서 러셀 2000은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가 기업은 여전히 1900달러 앞에서 여전히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처럼 역시 대표적인 것이 인텔이 되겠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20%나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여타 시장이 사상 최고가 랠리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유명한 또 하나의 서드 포인트가 오늘 그 지분을 많이 취득한 걸 얘기하면서 인텔에게 소위 전략적 대안을 빨리 내야 된다 하면서 대안을 강력히 요구한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지금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드 포인트 뭐 워낙 유명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곳인데 여하튼 주가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 오늘 뭐 전부 다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최고가 갔다가 오늘 그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는 당장의 주식 관련 뉴스보다는 오늘 흥미로운 걸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이요. 당일날 미국 전역에서 신규 개통한 판매 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0대 중에 무려 9대가 9개의 기종이죠. 정확히 모델별로 보면 애플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싹쓸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아이폰 11부터 아이폰 10R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개 중에 9개가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부 아이폰 애플 제품이 되겠고요. 10위도 삼성이 아니라 LG의 저가 제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지만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때문이고 갤럭시 때문은 아니는 것은 그림으로도 확인될 수 있어 보이겠고요. 어제 오늘 강한 것들이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강한데 오늘 특히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많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잉은 2년 만에 공식 운항 재개를 했지만 부합 정도에 머물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주목할 분야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커머스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47에서 70달러까지 급상향시키면서요. 오늘 스냅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가 최근 들어서 주가 아주 재미없는데요. 지금 뭔가 좀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인민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NT그룹이 소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 초안을 이런 걸 내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늘 6-7%가 반등했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로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택가격을 추적하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P 케이스 슐러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모든 주택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20개의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가격, 판매가격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인덱스하는 곳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10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교외 지역으로 이사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계속해서 다운타운에 살던 사람들이 교외 지역으로 그 주택가로 가고 주택가격에 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먼 쪽으로 갈지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추세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결국은 이런 한번 바뀐 소위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집을 사고 있고 멀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관련된 주식, 관련된 흐름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젊은 분들도 그리고 좀 주식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것은 저는 역시 그 우리나라의 직방 다방 같은 진로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전에도 미국이나 해외에서 주택 매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상당히 간편하게 많이 좀 모바일 안에서 끝내주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 자체가 진로 그룹이 되겠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다시 한번 리치 바튼의 창업자 얘기도 해드렸는데 여튼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제일 유효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무슨 홈디포나 이런 회사들도 장기적으로 좋겠죠. 네, 진로, 홈디포, 주택시장 활황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이제 미국장은 하루 이틀 정도 남았나요? 연일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여줬으면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 회복 탄력성이 낮기 때문일까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 더 좋을까요? 네, 우리 중소형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쪽에 속한 많은 기업들인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이후에요. 러셀 2000이 35%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이 올 한 해로 보면 결국 막판에 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S&P 500보다도 상대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수익이 더 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차익 물량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러셀 2000이 2%, 1.8% 떨어졌고요. 어저께도 4대 지수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워낙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10월 이후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급등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똑같이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가요. 아시겠지만 9월, 10월, 11월은 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12월 들어서 다시 특히 12월 이후에서도 한 12월 보름 지나면서부터 최근 한 열흘 정도가 오히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주의 로테이션이다. 내년 되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한 번에 뒤바뀌는 거 없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느 쪽이 좋다고 해서 확 몰려가고 또 어느 쪽이 아닌가 보다 해서 확 팔고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A와 B를 자꾸 몰려다니는 것은 흐름이 지금 쫓아가기 쉽지 않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서 균형된 시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좀 균형 잡힌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강조 주셨습니다. 자,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2020년 최고의 주식은 뭐였는지 또 꼽아봐야 될 텐데 저로서는 테슬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마감입니다. 미국은 이제 시차했기 때문에 30일 있고 미국은 31일 날까지 그냥 악착같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 더 남았는데 오늘 현재로 보면은요, 테슬라가 최고의 주식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S&P 500 안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S&P 500 기준을 보면 테슬라가 무려 690%가 올라갔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C 아시지 않습니까? 수공예품 하면서 SC요. SC도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는데 33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라는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 중에서 엔비디아가
121%로 올라갔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S&P 500 1년 내내 있던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반영구 1등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최근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페이팔과 동률이 됐습니다. 페이팔도 121% 올라갔을 정도로 올 한 해 최고의 5개의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탑 25, 그 1위부터 25위로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스트릿닷컴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개인들, 기관 투자가들의 평가 점수도 들어가고요. 월가의 시각, 월가에서의 평가 어떤 투자 여기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25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테슬라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위가 줌비디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조절을 보이는 모더나가 3위입니다. 4위는 아마존이 되겠고요. 5위가 넷플릭스였습니다. 6위가 엔비디아. 7위가 최근에 많이 올해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인 리오가 7위가 되겠고요. 8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작년 1위였는데 올해는 8위로 떨어졌고요. 9위가 월마트였고요. 작년에도 10위 정도권에 들어갔는데 올해도 10위는 코스트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는 주식된 반면에 올해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간 주식이 최소한 3개가 있습니다. 줌비디오, 모더나, 그리고 니오는 작년에 10위권에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저 밑에 보이지도 않던 기업인데요. 이것들이 올해 10위권 안에 급부상한 것이 2020년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더 스트릿에서 꼽은 최고의 주식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왕 위원님께서 뽑은 최고의 주식은 뭐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시죠. 저요? 저는 뭐 그 누구나 다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뭐 테슬라가 단연코 저는 1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AMD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AMD가 전 두 번째 주식으로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력을 보여준,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 말까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11월, 12월 날 12월 딱 2개월간 큰 모습을 보여준 디즈니가 세상에 바꾸는 혁신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1위, 2위, 3위를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고의 주식을 꼽아주신 세 가지는 테슬라, AMD 그리고 디즈니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주식형 펀드 시장의 변화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액티브 추세냐, 패시브 추세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 추세에 대한 뭐 개념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오늘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액티브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지만 결국은 공격적으로 지수나 어떤 섹터의 흐름, 어떤 정해진 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벌겠다고 샀다 팔았다는 것을 액티브 투자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패시브 투자라는 건 상당히 방어적이면서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패시브 투자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S&P 500이다, 뭐 QQQ다 이런 것들, 다우지수, 근속에 했던 DIA 같은 것들에 대해서인데요. 미국 시장의 큰 장기적 흐름 보면 액티브 펀드는 지금 15년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시브 펀드, 즉 지수를 쫓아가는 거, 아니면 섹터를 쫓아가는 그런 패시브 펀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올해도 그런 추세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펀드가 됐건 이런 것들이 돈이 빠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그 펀드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갈수록 패시브, 즉 지수나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뒤처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도대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이 운영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되겠고요.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불을 연봉을 받기 때문에 정말 엄청 똑똑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던 액티브 펀드가 수익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펀드 매니저도 힘든데 개인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액티브에서 그게 아닌 것이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ETF 시장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TF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은 갈수록 기술의 진보가 나오면서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문적 지식 없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수많은 바이오 기업도 있고 수많은 클라우드 기업도 있고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갈수록 개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ETF 시장 규모가 최근에 10년간 연평균 25%씩 늘어났고 올해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 7,700억 달러 시장이 작년에 4조 2천억 달러, 올해도 5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하나 더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 찰스 소합이라는 곳에서요. 밀레니얼 투자가들 대상으로 ETF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거든요. 90%는 ETF의 투자 전략을 중시하고 있고요. 55%는 ETF가 자신의 최대 투자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33%는 즉 3명 중에 1명은 투자를 ETF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대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 어렵고요. 시간대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많으신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밀레니얼 투자자들이 다 영어하는 사람이고 시간대도 맞게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분들이 그리고 액티브한 펀드 운영자들이 자꾸 ETF나 패시브로 가냐는 거죠. 저는 개인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 즉 샀다 팔았다 기회를 보고 샀다 팔아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저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패시브 추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분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도 크고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데요. 내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론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을 올해 방송 마지막 할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그렉 이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020년의 경제는 훨씬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 소비하는 수준이 펀더멘탈의 근간 소비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겁을 먹고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제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코로나19 시대 현대의 부양책이 리먼 사태 때 당시의 부양책보다 훨씬 빠르고 강도가 높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온라인을 많이 변했지만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내년도 경제에 걱정의 목소리도 많지만 훨씬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랙락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곳이지만 블랙락에서도 이런 비관론을 정면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월 초에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려할 11가지의 주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직접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면 비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해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닷컴 버블 당시와 같은 주식시장이 지금 완전 버블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풍기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에 50%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또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연준의 자산도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주식시장이 크게 부담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블랙락이 이들에 대한 시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관론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고요. 비관론자들은 마지막으로 쓴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시장의 어떤 위험도는 분명히 있고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저축 삼아서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자세가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안전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20 미국 시장은 이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악착같이 31일까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30일, 31일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1월 1일 신년에는 휴장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제 새해 인사드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